이 화원 휴양림에 사는 넓게 두려운 화렵수를 피해 햇빛을 향해 기울어져 자란 소나무를 쉽게 볼 수 있다. 참나무라 하면 어떤 나무의 이름 같지만 사실 한 수종의 나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도토리가 맺히는 나무 중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참나무류가 많습니다. 이 참나무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냥 참나무류예요. 갈참, 굴참, 신갈, 뜻갈, 그다음에 졸참, 그다음에 상수리. 이 참나무는 우리의 이제 그 예전부터 우리의 민생과 같이 돼가 있는데 이 근대까지 이 참나무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햇볕을 보고 잘 자라면은 이 소나무를 가리니까 소나무가 점차 고사가 됩니다. 참나무에서도 굴참나무와 상수리나무는 2년에 한 번 도토리가 열리는데 나무의 수피가 굴껍데기처럼 울퉁불퉁한 나무가 굴참나무다. 옛날에는 이 나무 껍질로 지붕을 엮어 굴피집을 지었다고 한다. 입모양이 비슷한 상수리나무는 임금님이 피난길에 이 나무의 도토리로 만든 수라상을 받았다고 해서 상수로라고 불리다가 상수리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두 나무와 비슷한 모양의 도토리를 맺는 나무는 떡갈나무로 이 잎에 떡을 싸두기도 했다고 한다. 과연 떡을 쌀 만큼 넓은 잎을 가지고 있는데 참나무 중에서도 잎의 크기가 가장 크다. 잎이 가장 작은 나무는 졸참나무인데 맺히는 도토리의 크기도 제일 작다. 하지만 도토리묵을 만들면 유독 풍미짙은 맛이 난다고 한다. 집신을 신던 시절 신바닥에 깔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유래한 신갈나무는 떡갈나무와 잎의 모양이 비슷하지만 잎의 표면이 매끄럽고 떡갈나무보다 잎의 크기가 훨씬 작다.